자, 우리 기수님은 올해 운이 굉장히 좋으세요. 일단. 근데 뭐 연세가 계시니까 아직 요즘은 뭐이 정도면은 뭐 연세라고 하기도 그래. 나이가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운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뭔지 모르겠는데, 금전의 운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문서운도 내 후년까지 계속 있어요. 근데 문서가 복문서야. 그러니까 문서를 잡으면 복이 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뜻이야. 예. 그러니까 땅은 아니에요. 땅은 아니고 집이든 뭐든.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든 그게 65세까지 그러니까 그날까지 계속 있어. 그 운이 내후년까지 있을지 아니면은 일곱 될 때까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후년까지는 복이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돈을 벌수 있는 게 앉아서 돈이 들어오는 해.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앉아서 돈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내가 그냥 멀뚱히 앉아서 돈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만큼, 그게 더, 더블이 되든, 따따블이 되든, 더 불어나가지고, 다시 현금화로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문서예요. 복문서가. 근데, 안 좋은 것보단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따라다니는 해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다 하셔도 돼. 근데 그게 조상에도 덕이 많고, 네? 묘한 게 뭐냐면, 조상에서 덕이 없는 분들이 있고, 조상에 덕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집은 옛날서부터 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칠성의 불이도 너무 센 데다가, 예전에 조상에서 스님이 계셨든지, 그건 뭐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니면 절에서 너무 자손들에서 불공을 많이 드렸든지 잘 모르겠지만, 집안 자체가 불교가 너무 센 집안인데, 복이 들어와서 조상에 복이 많다. 그러니, 뭐 때문에 오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복을 남한테 줄 것도 없고, 내가 마음먹은 뜻먹은 대로 다, 원하는 대로 다 되긴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문서 잡는 게 실패를 했으면, 거기가 안 맞는 거야. 거기서 해봤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거기서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나는 이득을 얻을 수 없을 거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찾아보시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좋아. 완전 폭발적인 복문서야.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 마지막 돈이 들어오는 것.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장사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희한한 집인데, 문서를 사고 팔면서 이득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게내 후년까지예요. 그냥 뭐든지 하세요. 딱히 전봐드릴 것도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뭐, 고민이 돼서 오시는 분들 있지만,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봤을 때, 아우, 나 이게 너무 큰 고민이야. 그런데 무당이 봤을 때, 아이, 그게 무슨 큰 고민이야. 더큰 고민 갖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집은 복이 이제서부터 들어오는 복이라서 나가는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하시면 돼. 그거는 기준님한테만 하는 얘기야. 그 옆에 형제든 자매든 핏줄 얘기가 아니야. 본인한테만 들어오는 복이니까, 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 잘 되나?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같은 핏줄이라도 복이 들어오는 복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복은 절대로 본인만 갖고 있는 복이야.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뭐가 잘안 됐다 하더라도 또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매하는 것도 괜찮고, 경매도 근데 괜찮은데, 경매를 할 줄은 모르니까. 그치. 경매도 괜찮은데, 신명에서는 새로운 물건이 더 재수가 있다 그러시니까, 헌 물건보다는
새로운 거요?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데는 어때? 그러니까 어차피 개발되면 새로 바뀌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재개발을 노리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아니 저기 해도 안 되니까 점수가 낮아서는지 잘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볼까? 그래요. 그래도 되고 어쨌든 재수가 넘쳐나는 거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앞으로 무능력해하고 어떻게 사나. 아 근데 아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이 집은 무슨 뭐 장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문서를 사고 팔면서 이득을 취하는 쪽이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게 돈 보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 괜찮아. 그러면 그 사는 데를 잘 알아보고 사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무당이라든가 아니면 마음에 드는 스님이 계시면 네. 올해는 어느 방향이 좋을까요? 물어보세요. 매년 방향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기주님은 산신각에서 기도하시는 것보다 부처님한테 기도하시는 게 더 복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부처님 앞에서 하시려면 기도를 하세요. 산신각 그냥 살짝 인사만 하셔. 근데 보통 불자들이 산신각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거기는 좀 인사만 하고 주로 외적에서 많이 하잖아. 그리고 때때로 지장경도 많이 하세요. 지장경을 많이 하시면 조상들이 더 많이 도와주세요. 본인도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면 지장경 하시고 나서 지장 기도 드리고 나서 내가 뭐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잖아. 그거는 그 성함은 잘 모르지만 무슨 부리 무슨 그 부모 양쪽 그 조상님들 다 좋은 데 가시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조상들이 더 도와줘요. 그러니까 좀 속이 답답하시면 지장 기도 하셔. 기주님은 그게 맞아. 지장 기도. 그게 더 맞고 무당들이 예를 들어서 뭘 일을 예를 들어서 이 집은 구슬을 하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안 하시는 게 좋아. 왜냐면 워낙에 불자가 세가지고 구슬하게 되면 아무래도 돼지도 있어야 되고 뭐 피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들여 더 성분을 못 봐. 그러니까 차라리 답답한 게 있으면 지장기도 하세요. 그게 더 나아. 기주님한테는. 그러면 지장날 그때 가서 갔다 온 게 잘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거나 아니면 몫을 잡아가지고 지장기도 하실 때 보통 뭐 21일 기도 하시든지 100일 기도 하시든지 그러는데 한번 들어가실 때 100일 기도 하시는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100일 동안 매일 출퇴근 하시면서 기도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무튼 뭐가 조금 내가 소원이 있는데 잘 안 이루어질 때 지장기도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소원 이루어지실 거예요. 이 집은 그래. 저 무속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탈일도 없지만 구타달라 그래도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집이에요. 왜냐면 안 먹혀.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속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지장기도 하시는 게 최고로 좋아. 또 궁금한 거 계시면. 현재 남동생하고 같이 있는데 그냥 같이 가게를? 아니 집 사는 집 제가 남동생 집에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있어도 되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뭐 그렇게 문제될 게 없으니까 괜찮으셔요. 왜 싫으시대 남동생이? 아니 그 싫다 그러진 않아요. 제가 물어보면은 근데 그 사람 생각이 궁금해서? 아니 좀 내가 좀 나와야 되나 싶어서 뭐 아직은 나올 때도 아니고 나오시려면 굳이 나오시려면 올해나 좀 지나고 내년 봄때쯤 나오시던가. 부담스러우시면. 근데 사실은 아무리 핏줄이라 그래도 좀 부담스럽긴 하죠.
네, 신경이 거슬리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뭐, 할 거,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떠든 것도 없어요. 그냥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만, 그렇게만 해보세요. 그럼 괜찮아. 그래도 지장 기도를 할줄 아시는 분이니까 편하게 지장 기도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갖고 지장 날좀 많이 갔었어요. 반대 요즘에 안 갔죠. 가셔야지 복이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셔야 돼, 지장 기도를.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기주님은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요. 저는 원래 남자 복이 없어요. 스님 봤잖아. 네. 그러니까 남자 복이 남자가 있으면 돈이 나가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남자가 있으면 돈또다 털려.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런 일을 뭐 하래, 지금. 아니, 하고 싶지도 그러니까 않지만. 이제는 요즘은 과학이 발달,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명이 그냥 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지금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대로 하세요. 열심히 지장 기도드리면 복이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그거 놓치지 마시고 하셔. 그리고 기수님은 무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니까 가급적이면 다 그냥 오늘 오신 거니까 점 봐드리는데 뭐 점을 제가 안 나와서 안 봐드리는 게 아니라 무당한테 점 보느니 그냥 지장 기도 하시는 게더 빨라. 무당한테 전부가지고 뭘 원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무당이 해야 될게 뭐가 있어? 부적을 써주든지 아니면 치성을 하든지 구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먹히는데 뭘 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장기도 열심히 하시라고. 그게 더 빠르다고. 괜히 꼬여. 우리 형제들이 다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일단 기준님한테만 저만? 아, 네, 해당되는 저한테만? 거예요. 다른 분들은 몰라. 아, 저한테만? 일단 그러니까 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그러면 괜찮아. 됐죠? 그래도 집으로다가 하라고요? 그래도 됐으면? 네. 그렇게 하셔. 땅은 안 돼. 땅은 안 돼요? 땅은 손해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요.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 예, 조심해서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